하나, 둘, 셋. 서클을 돌리고 가는 방향으로 같이 가요. 그럼 얘가 돌고 싶은데 못 돌잖아요. 와, 얘는 안 놓치네. 아, 웃겨. 안녕하세요. 디자인 미니3 프로 더 이상 궁금한 게 없는 날까지 1일 영상 만들고 있는 바라입니다. 오늘은 퀵샷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초반에 녹음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퀵샷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게 드론이죠. 녹화 버튼 바로 위에 메뉴를 눌러서 퀵샷에 드론이를 선택합니다. 튜토리얼 영상 오른쪽 위에 보시면 작게 만드는 표시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서 창을 끕니다. 피사체를 선택하시면 거리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거리는 최대 120m까지 가능합니다. 퀵샷은 포커스 트랙하고 다른 거기 때문에 사람이나 차나 그런 것처럼 피사체의 사물이 인식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시작을 누르면은 피사체를 중심으로 두고 사선으로 뒤로 멀어지면서 저를 찍어줍니다. 스포트라이트 기능처럼 저를 어느 정도는 중앙에 두려고 계속 쳐다봅니다. 이것을 사용해서 보다 자연스러운 퀵샷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미니2도 가능한 거예요. 확실히 4K 화질이 좋죠. 그 다음은 로켓입니다. 로켓도 똑같이 선택을 하고 고도를 설정을 한 다음에 위로 상승하면서 머리 위로 올라가서 버드 뷰라고 하죠. 정확하게 위에서 90도 아래를 쳐다보는 그런 뷰를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이때 주의하실 점은 드론이 90도 위로 정확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피사체 위로 가기 위해서 전진을 하면서 위로 올라갑니다. 만약 좁은 곳에서 로켓을 사용한다면은 드론이 조금씩 앞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고 로켓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로켓도 스포트라이트처럼 나를 중심에 놓으려고 계속 노력하면서 비행을 합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등산을 다녀와서 나머지 퀵샷도 알아봤습니다. 여기부터는 목소리가 제대로 녹음됐어요. 이제 나머지 퀵샷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서클은 내 주변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서클에서 지금 오른쪽으로 돈다고 그림이 써져 있잖아요. 얘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정 모르시겠다면 거꾸로 이렇게 돌려보시면 얘가 바라보는 방향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돌려보시면 아시죠? 아무튼 오른쪽으로 돌린다면 얘는 왼쪽으로 간다는 거. 스타트 누르시면 되고요. 주변에 걸리는 게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하세요. 서클을 사용할 때 충돌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서클을 돌리고 가는 방향으로 같이 가요. 그러면 얘가 돌고 싶은데 못 돌잖아요. 내가 앞으로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평행 모드가 돼버린 거야. 대신에 얘가 점점 빨라지죠. 그럼 나도 빨라져야지. 와, 얘는 안 놓치네. 아, 웃겨. 이게 미니2 때는 나를 놓쳤거든요. 그런데 미니3로 오면서 나를 안 놓치네. 이거 되게 재밌네. 그냥 막 달려다녀도 계속 잡네요. 아무튼 서클은 그런 거고요. 헬릭스는 두 번의 업데이트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내가 피사체고 드론이면은 이렇게 위로 가면서 이렇게 돌았어. 근데 어느 순간에 얘가 위로 안 가고 옆으로 돌면서 위로 천천히 올라가는 그렇게 바뀌었었어요. 근데 다시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래갖고 지금은 위로 빠르게 올라갑니다. 가지고 사용하시면 위로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면서 나선으로 돌아요. 나는 헬릭스가 되게 마음에 들어. 근데 문제는 부딪힐 수가 있어요. 진짜 이런 데에서 하지 마. 얘 나선으로 도는 게 엄청 크게 돌거든요. 아, 쫄깃쫄깃한데 진짜 미쳐버리겠다.
아무튼 저는 헬릭스 되게 좋아해요. 헬릭스는 여러 번 쓸 것도 아니고 딱 한 번만 쓰시면 제일 좋아요. 아무튼 아이, 진짜 무섭네. 그리고 노멀 모드, 시네 모드, 스포츠 모드는 돌아올 때는 영향을 받아요. 서클하고 돌아올 때 영향을 받습니다. 퀵샷을 여러 개 찍어서 빨리 돌아오게 합시다. 그러면 이제 스포츠 모드로 하시면 돼요. 부메랑, 부메랑이 정말 괜찮은 게, 내가 이 앞을 멋있어요. 여기가 막 폭포가 있고 되게 멋있는 데야. 나를 이렇게 찍어 놓고 부메랑을 날리잖아요. 뒤에 공간이 있나? 이쪽으로 하자. 이쪽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찍고 싶은 데가 여기예요. 내가 바라보는 쪽. 이때 부메랑을 날리면은 얘가 이렇게 돌면서 저 뒤에서 멀리 가면서 저를 잡아줘요. 그러니까 부메랑 돌면서 내가 보는 곳을 같이 이렇게 바라보게 해줍니다. 그래서 부메랑 또한 조심하시고요. 아니, 좁은 데서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나 진짜 어우 무서워. 아스트로이드는 이게 소행성인데 이번에 새로 나온 거죠. 한번 해볼까? 이렇게 짧은 거리에서.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얘가 드론 일을 하고 쭉 올라가서 사진을 다 찍어요. 그래갖고 이걸 합성해가지고 하나로 만들어줍니다. 열심히 찍죠 이제. 마스터샷은 다음으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다 해버리면 1일 영상 못하잖아요. 마스터샷은 다음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일하러 가야죠.